죄송합니다, 사모님. 어제까지는 있었다는데. 근데? 찾는 걸 눈치챘는지 오늘 아침에 나갔답니다. 저기 천이호 아버지 아니야? 맞네. 차, 그렇게 자기 딸 잘못한 거 없다고 거품 물더니 꼴 좋다. 아이고, 이사 안 가나? 자기 딸 의료사고 기사가 쫙 퍼졌는데 어떻게 얼굴 두고 살아? 아유, 생긴 거 봐. 딱 철면피잖아. 그 여자 병원에선 잘리고 백수됐대. 남편하고도 뭐 이혼할 거란 소리 있던데? 아유, 애만 불쌍하네. 어린애가 엄마 잘못 만나.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에이, 정말! 어머, 왜 이래? 어머! 네, 소장님. 일 나가시던지 그만두셔야겠어요. 네? 왜요? 그댁 사모님이 아줌마 일 못한다고 그만 나오래요. 다른 사람 구한다고요. 그럼... 까다롭지 않은 집이나 가셔야겠어요. 아, 남자분 혼자 사시는 집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 가보시겠어요? 아, 남자분 혼자요? 아,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네. 아니, 왜 그래요? 쓰레기 버리다 무슨 일 있었어요? 동장한테 또 걸렸어요? 쓰레기 잘못 버린다고? 현성 앱입니다. 나 좀 봅시다. 무슨 일입니까? 아줌마, 여기 잔 하나 줘요. 네. 나 술 마시러 나온 거 아니니까 용건이나 말해요. 나 혼자만 취해서 말합니까? 창피하게. 마셔요. 술 한 병 더 줘요. 네. 용건이나 말하라고요. 우리 현성이 좀 봐주시오. 그런 얘기라면은 난 할 말 없어요. 아니 저기 할 말 없으면 그냥 듣고만 가요. 부탁 좀 합시다. 마셔요. 맞아요. 나 딸 팔아먹은 앱입니다. 나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알아요. 저게 앱이냐 욕하는 거 알아요. 나 잘난 딸 내세워서 재벌 사돈돈 긁어내고 산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네, 내가 현성이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그 잘난 놈이 나한테 인간도 아니라고 비난하고 큰소리치던 딸 자식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환희 애미 지가 지은 죗값입니다. 그 죗값 내가 두고두고 받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주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걔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재혁진이하고 결혼만 시키지 않았더라면 현성이 저렇게 안 됐어요. 애초에 민준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속상해서 그럽니다. 내 자식 민준이 저거, 저 자식 저거 어떻게 삽니까? 지 조광지처가 지랑 사는 여자한테 그렇게 된 걸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요?